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읽은 책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독후감을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락다운 당한 상태에서 어디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도 역할을 다른 역할로 옮기는 그 중간 지점이어서 좀빈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도 심심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정말 많은 13권을 읽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세보니까 다 읽은 건 6권, 그리고 읽다가 포기한 거 2권, 그리고 아직도 읽고 있는 거 3권, 이렇게로 2020년을 마무리했네요. 그나마 읽은 6권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The Hard Thing About Hard Things입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벤처 기업들 중에서 앤드레슨 호로위츠라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A16Z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코파운더 두명 중에 한 명인 벤 호로위츠가 쓴 책으로, 그가 스타트업의 CEO로 일하고 그 스타트업을 팔고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되어서 다른 CEO들과 열심히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CEO가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팁과 교훈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CEO도 아니고 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 않았고요. 읽으면서 제가 회사에서 제 역할에 조금 접목시켜 볼수 있는 것이 있을까 좀 눈을 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히 그렇게 많은 건 찾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그래서 안 사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트위터에서 누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서 저도 그냥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저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고 지대한 관심 있고 관련 인더스트리나 스타트업에서 일하시거나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인가 봐요. 두 번째 책은 The Ride of a Lifetime입니다. 이것은 디즈니의 CEO로 오랫동안 역임을 하다가 얼마 전에 스텝 다운한 밥 아이거가 쓴 책으로요. 본인이 디즈니의 CEO로 일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자신의 의견들을 적은 책입니다. 디즈니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가 CEO로 역임하는 동안 픽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마블도 인수하고, 그리고 뭐 루카스 필름, 그 스타워즈 만든 루카스 필름도 인수하고 그랬던 거 사실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그 M&A가 성사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밥 아이거가 이제 자기가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좀 일상생활을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 사람이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진짜 부지런하고 일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데디케이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 CEO가 되려면은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를 느껴서, 나는 약간 글렀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배울 점은 없었고, 그냥 전반적으로 심심할 때 읽으면은, 또는 디즈니라던가 관련된 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읽으면은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The Intel Trinity입니다. 저희 동네에 큰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키고 다른 하나는 인텔입니다. 나이키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슈독이라는 창립자 중에 한 명인 필 나이트의 책을 통해서 이제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동네 기업을 한번 정복해보자 싶어서 이제 인텔 트리니티라는 책을 샀는데요. 이거는 진짜 더럽게 재미없었어요.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어서 읽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세 명의 사람들을 너무 미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세 명은 아니고, 사실 요 둘이가 창립자고 요 사람은 나중에 CEO로 일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을 너무 미화해서, 그리고 요 양쪽 끝 아저씨 두 명은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그것마저도 막 너무너무 미화를 해서 조금 손발이 오그리토그리 되는 그런 느낌의 책이어서, 이제 정말 억지로 정말 끝내고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읽은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스티븐 앰브로스의 Undaunted Courage입니다. 제 회사의 보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이에요. 제 보스는요, 역사책만 읽는 역사책 덕후인데요. 그 아저씨가 추천해줘서 큰 신뢰를 얻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신뢰의 보답이 되게 아주 정말 정말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태평양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미국의 북서쪽인데요. 180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그때는 미국이라고 하면은 그 동쪽에 있는 13개 스테이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부를 한번 더 탐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루이스라는 사람 그리고 클락이라는 사람 두 명을 이제 리더로 군대를 서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다니면서 또는 강이 끊겼을 때는 그 배를 옮겨지고 다니면서 인디언들이랑 싸우면서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결국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콜롬비아 리버를 거쳐서 이제 태평양까지 가게 되는 그 한 3, 4년의 이야기 플러스 그 앞뒤로의 이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사람의 그냥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준비한 과정 그리고 애프터매스까지 적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는 그래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역사책을 벌써 몇 권 읽었는데 이것은 그 미국에 대한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역사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그러한 제가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에 참으로 잘 부합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다음 다섯 번째 책은 Boys in the Boat입니다. Daniel James Brown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네요. 이것은 저희 회사 CFO가 All Hands Meeting을 하다가 갑자기 추천을 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책 덕후인 제 보스가 추가로 자기 그 책 읽었는데 재밌다고 얘기해줘서 CFO가 얘기했을 때는 완전히 싫어라고 생각했는데 제 보스를 신뢰하는 마음에 오디오북으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주아주 재밌었고요. 제가 하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꼭 책 하나를 추천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요. 1930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에 있는 그 조정팀의 학생들이 그 대학 리그를 거쳐서 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1936년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가요, 미국에서는 대공황이랑 막 더스트볼을 빠져나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러한 시절에 살았던 이제 미국 시애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재밌고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1936년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이제 점점 파워를 얻어서 완전 이제 꼭대기에 올라 앉은 그 상태에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 독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뭔가 프로파간다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묶여서 스토리가 쓰여져가지고 아주 재밌고 정말 흥미로운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은 버트랜드 러셀이 쓴 The Conquest of Happiness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대 초반일 때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재밌고 잘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막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2주로 저주로 미국을 막 가로지르고 세로지르면서 이사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서 정착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직업도 얻었고 한 동네에서 지금 2년 반이 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서 그런지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왜 사는 걸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읽었는데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버트랜드 러셀이 정말 똑똑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얻은 테이크어웨이는 이제 사람마다 행복이 무엇이냐 정의하기도 다르겠고 이 책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다르겠지만 제가 가져가는 테이크어웨이는요. 돈 같은 거는 그냥 정말 먹고 살 수 있고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자식들에게 불편함 없이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고 막 그렇게 많이 더할 필요 없고 그냥 토끼 같은 자식과 스윗한 허즈번드와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남편의 가족과 친구들이랑 그냥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내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쉽게도 요게 제가 하반기에 읽은 책이 다였고요. 읽다가 포기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글라스 머레이의 The Strange Death of Europe입니다. 이 책은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근데 유럽도 다루기는 하는데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이 엄청나게 오픈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스크린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그런 그 레퓨지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좀 다운사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더글라스 머레이는 좀 보수적인 그런 크리틱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읽다가 포기한 이유는요. 이 사람 말만 들으니까요.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이러다 정말 유럽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우울한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잘쓴 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반박하는 사람에 대한 거를 읽는 중이 아니잖아요. 정말 딱요 사람의 주장만 읽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만 들으니까 이 유럽 진짜 망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가 만 다른 책은 레이 달리오의 빅 데트 크라이시스라는 책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사람도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브리지워터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고 그 사람이 쓴 책으로 이제 채권, 데트, 이제 부채를 통해서 뭔가 경제를 이해하고 주식 시장을 이해하고 그런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그런 책인데요. 너무 교과서 같아가지고 재미 때가리가 없어서 읽다가 좀 지루해서 말았는데 언젠가는 꼭 다시 읽어서 끝내려고 노력 중인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아직도 읽고 있는 중인 책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톨스토이의 아나 카레니나인데요. 이곳은 제가 252페이지나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아이고 그냥 책한 권의 분량인데 그거를 접어서 보면요 이제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어서 이제 한 4분의 1 정도로 끝낸 엄청나게 억울한 그런 책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읽고 있는 책은 Empire of Shadow로 제가 9월에 휴가를 갔다 온 옐로우스톤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도 역사 오타쿠 제 보스가 추천해줘서 읽기 시작한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막 밖에서 낙엽 쓸때 아니면 설거지 할때 오디오북으로 그때그때 듣고 있는 중이어서 한70% 정도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The Hearing Trumpet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것은 아직 초반이어서 정확하게 무슨 책인지는 모르는 건데 저희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한테 선물로 그 뉴요커 주간지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거기 중에서 이 Hearing Trumpet을 쓴 작가가 이제 서리얼리스트였는데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티클을 읽고서 책을 오디오북으로 사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이 책을 시작한 이유는 귀여운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이 바로 전 엠파이어 오브 섀도우 있잖아요. 이것은 역사책인데 엄청나게 잔인해요. 그 당시 이제 와일드 웨스트의 백인들과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진짜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는 얘기여서 듣다 보면 좀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올런스에 좀 지쳤을 때 귀여운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히어링 트럼펫도 이제 한몇주 전에 시작한 했는데 아직 한 챕터 한두 개밖에 못 끊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읽은 책 소개였습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책을 읽어서 똑똑이가 한번 되어 봅시다. 그럼.